이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방송해. 네. 환승이별 대 잠수이별 하나 둘 셋. 환승이별. 이유가 뭐? 잠수이별 너무 답답하잖아. 이유도 없이. 어. 이유도 없이 차인 거. 환승은 화나잖아. 환승. 그거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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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수이별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 환승이별은 당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까 애들은 학점 안 좋은데 이런 걸 가슴이 찢어져. 아기 가슴이 안 좋은데. 멋있는데. 네 저는 환승 이별이 더 낫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 약간 화낼 대상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잠수 이별은 화낼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잖아. 아 근데 환승 이별을 했는데 뭐 상대방이 뭐 차단하거나 그러면 그럼 화낼 대상 없잖아. 우리 이제 찾아가야죠. 아 찾아. 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여행 다 가는 게 꿈입니다. 전 세계요? 네. 그럼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이신가요? 배를 오래 탈 겁니다. 어느 정도? 1항사까지. 1항사. 혹시 그 여학생들이 실습을 가려면 TO가 없어가지고 높은 성적을 필요로 하는데 아니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에 대해 좀 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잘해요. 아 그래? 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어디 회사를 가고 싶으신가요? 저 페노선 가고 싶어요. 페노선. 알겠습니다. 환승 이별 대 잠수 이별. 하나 둘 셋. 잠수 이별. 아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잠수 이별이 더 낫네요. 제 입장에서는 환승 이별은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서. 아 차라리 연락이 안 되고 그냥 사라져 버려라. 사라져 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꿈이 뭔가요? 저는 아씨 꿈이 뭔가? 아네요. 꿈 항해사가 되는 겁니다. 왜 항해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해양대에 왔기 때문에요. 아 그럼 항해사가 돼서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배를 탈 계획입니다. 아 어느 정도 타실 계획이신가요? 한 2년 정도 탈 계획입니다. 아 2년 타려고 항해사가 되시는 거예요? 네. 아 독특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TO가 적다 보니까 높은 성적을 지녀야만이 실습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혹시 높게 받았나요? 아 조금만 더 하면. 아 조금만. 네. 안녕하세요. 꿈이 뭔가요? 40살 전에 제 집 마련. 제 자기 네. 자가로? 네 자가로. 어떻게 그럼 돈을 버실 계획이시죠? 배 타야죠.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싶으신? 최소 부산 남포동. 아 남포동이요? 네. 아 그럼 배를 몇 년 타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큰 집 같은 건 별로 안 원해서 그냥 3년 정도 타가지고 작은 오피스텔.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배 타는 거 꿈입니다. 아 배를 타고 싶 배를 타는 게 그냥 어떤 선종을 타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원래는 무조건 뭐라 하지? 아 카케리 타고 싶었는데 요즘 네. 벌크도 약간 생각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환승이별 대 잠수이별 하나 둘 셋. 아, 아니 공연하면 안 돼요. 밸런스 게임 바로 봐. 아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잠수이별. 한 명씩 이유죠. 더 나은 거요? 더 나은 게 잠수이별. 아, 저 환승이별이요. 저 나은 건 환승이별. 아, 더 이상한 게 잠수이별. 네. 이유, 더 나은 이유가. 그냥 잠수이별을 제가 이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냥 환승이 좀 더 깔끔하게. 아, 그냥 그 맥 끊음이 확실하니까 네. 차라리. 아, 네. 저도 마찬가지. 아 근데 한 3년 사귄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 안 돼도 그래도 약간 괜찮을까요? 만약 잠수이별 당했으면 그러니까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나? 라고 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해놓고 그냥 환승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락커신가요? 아니요 저 러닝쿨입니다. 러닝쿨요? 네. 뭐 하는데요?
헤드 러닝 쿨을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늘 첫 러닝 시작하러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아 저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 그때 그 동네에 예쁜 누나들이 많이 살았는데. 잠시만요. 그런 내용을 하시면 안 되고서. 나쁜 내용 아니에요. 아 그런가. 나쁜 내용이 아니라 그 누나들한테 예쁨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때가 참 행복했었습니다. 어떤 예쁨을 받았나요? 아 그럼 귀엽다고 많이 예쁨을 받아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귀여우셨나요? 한 외모했습니다. 보이다시피. 뽕! 헤드의 온 이유가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드의 바라는 점이 있나요? 헤드의 바라는 점. 최고의 아웃풋을 내는 그런 학교 바랍니다. 혹시 좀 교수님 같은 답변하시는데 근데 아직 본인도 제가 아웃풋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본인이 내고 싶다. 어떤 식으로? 이제 후배들 마신 거 많이 사주는 망한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막 인터뷰 명한 것 같아. 아니 후배랑 아웃풋이야. 후배 밥 사준 멋있는 거 사준 게 왜? 최고의 아웃풋이 되면 이제.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식으로 최고의 아웃풋이 될 거냐. 아 해양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고위 공무원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아. 이런.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 네. 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꿈이 뭔가요? 제 꿈은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배 타서. 아웃풋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환승이별 대 잠수이별 하나 둘 셋? 환승이별. 그 이유가 뭔가요? 잠수이별은 기다려야 하는데 네. 환승은 기다리지 않고. 아 기다리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네. 확실하게 빨리 끊.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회사 대학에 바라는 점이 뭔가요? 성장. 그다음에 성격 없는데. 회사 대학에 바라는 점이 뭔가요? 없어요. 생활 신조. 회사 대학에 바라는 점이 뭔가요? 회사 대학에 바라는 점이요? 네. 예. 회사 대학에 바라는 점은 내 네. 성적 장단점은 200점이에요. 생활 신조랑 성격은 비슷한가? 그 없는데요? 왜 앉아서 하실래요? 뭔가요? 나 특기랑 인천으로 옮겼으면 좋겠네요. 인천이요? 예. 네. 왜요? 이게 너무 외져요. 그럼 너네 집에서 더 멀어지잖아요. 네, 그래도 오는 시간은 더 가깝지 않아요?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10월 달에 학교 와라. 아니요. 기차 서울 갔다 가야 되죠. 도입도 안 따고 학교